안녕하세요. 색스포니스트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색스폰 테크닉 중에 드롭, 음정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앙부슈어로 음정을 떨어뜨리는 드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솔이면 솔 원래 음정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음정 정도 뒷부분에서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기법인데요. 뿌아, 뿌아. 예, 색스폰 연주하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를 색스폰 테크닉 중에 드롭이라고 하고요. 제가 색스폰으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롭을 사용한 연주, 시범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워요, 미워요의 점주 부분을 제가 드롭을 이용해서 연주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드롭을 사용하거나 지금 제가 스타카토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맛깔스러운 연주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드롭을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많은 좋은 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